셀트리온 주주 여러분, 결국 셀트리온이 고점 대비 30% 이상 하락을 했네요. 오늘 정말 무섭게 밀더라고요. 이럴 때는 셀트리온 주주분들, 오래되신 분이나 최근에 들어오신 분, 모두 다 힘들죠. 하락하는 주가 앞에서 평온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슈퍼개미이든 일반개미이든 기관 투자자이건 모두가 다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래도 이 셀트리온 레크로나 관련해서 유로퍼가 초읽기 돌입이라는 조금 작은 신문사이지만 굿모닝 경제에서 이렇게 뉴스가 나왔어요. 같이 한번 볼게요. EMA 소아의약품관리위원회 논의 안건 상정. 굿모닝 경제 동지훈 기자. 국내에서 조건부 허가를 받은 셀트리온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항체 치료제 레크로나주가 유럽 내 사용을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 24일 유럽의약품청 자료를 보면 산하 소아의약품관리위원회 PDCO는 레그단비맙과 밤라니비맙을 논의 안건으로 올렸다. 레그단비맙과 밤라니비맙은 각각 셀트리온과 일라이 릴리가 개발한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레크로나와 LYCOV555의 성분명이다. PDCO는 23일부터 26일 회의를 열고 두 약물에 대해 논의한다. 이 일라이 릴리는 영국발 변이에 효과가 없습니다. PDCO 논의 일정이 잡혔다는 것은 유럽 내 의약품 사용을 위한 평가 단계가 시작됐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유럽 내 코로나19 치료제 조건부 허가 등 사용 승인을 받으려면 EMA 산하 위원회별 평가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대표적인 예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전 환자들에게 투여됐던 길리어드의 렘데시비르다.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됐던 렘데시비르는 각국 조건부 허가 및 사용 승인을 받기 전 심사를 받았다. 유럽의 경우 PDCO를 포함한 약물 사용 자문위원회, 안전성 관리위원회, 위원회별 평가 과정을 거쳤다. 셀트리온 레크로나에 대한 EMA 논의는 경쟁 제품보다 늦은 상황이다. 일라이 릴리와 리제네런은 이달 초 이탈리아에서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아 CHMP에 등록되었다. 다만 셀트리온의 레크로나의 해외 허가를 노리는 상황에서 나온 낭보라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번 PDCO 논의 안건 상정으로 유럽 내 레크로나 허가와 관련한 일정과 이에 따른 생산량 변화 예측도 힘을 얻고 있다. 유럽 승인을 위해서 이제 스텝을 밟고 있는 것 같아요. 떨어진 주가를 보면 마음이 심란하지만 무리한 투자가 아니면 셀트리온의 성장성을 믿고 기다려주시면 좋은 소식이 올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